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울림새에서 낭송을 배우는 양면구렁이입니다. 제가 낭송할 시는 아버지에게입니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 이미 내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풍경 중에 아버지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를 헤치고 이슬을 밟으며 논두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골똘하고 성실하며 올곧고 정직했습니다. 문득 멈춰서서 먼 곳을 응시할 때면 나는 그의 발가락 사이에서 뿌리가 돋아나 그대로 돌이 되고 나무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소리 중에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있습니다. 흙물 누렇게 뱀 손에 삿자루를 치고 돌아와 대문간에서 한 번, 텐마루에서 한 번 툭 던지는 기침 소리는 마르고 뚝뚝한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당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짧고 굵은 신호였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에 얼마나 많은 말이 쓰여 있는지 기침 소리 하나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길 수 있는지 알게 된 건 아버지가 다시는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 뒤였습니다. 빛바랜 기억 창고 속 내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많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밤중 비새는 지붕 위에 올라가 날이 하얗게 새도록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던 아버지, 눈먼 아들을 절망에서 건져준 새삼이 너무 고마워 미담 주머니를 만들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둘 나눠주는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슬프고도 찬란한 풍경 속 아버지. 가족의 중심이며 뿌리이고 스승인 우리들의 아버지.